그거 뭐야? 도라지? 도라지. 그 쪼개 놓은 거는 수입사니까 봐. 중국산이 뭐 어떻게 아려. 이거 까가지고, 이렇게 긁어가지고. 아, 다 깠어, 지금? 까가지고, 이렇게 이렇게 쪼개. 쪼개 놓은 거 있는데, 그거 아려. 그건 안 샀다고, 그래서? 중국산이래. 그래서 흙 묻은 거 사야지. 그래서 흙 묻은 거 사서 다깐 거야? 그래, 다 깠어. 아침에 깐 거구나, 그게. 아침에 깠어. 그래서 이제 찢어야 돼, 이렇게. 이 도라지가 사람한테 좋대. 이건 지금 안 옮겨도 이거 쌀뜨물에서 담그고 데치고 그래야 되거든. 그러는데 하나도 지금 까면서 먹어도 이건 아리질 않아. 국내산이라. 근데 손이 많이 가지. 손이 많이 가지. 이제 다 했다. 많이 다 했네. 이제 다이가. 와, 다 찢었네. 물을 부어서 하룻밤 재워야 돼. 아, 담궈놔. 그뭐 이거 통째 찢으면 더 불어나 이게. 도라지 그때 찢어가지고 물에 담갔다가 냉장고에 넣어놨어? 이걸 한번 나무르니까 생으로 빨갛게 묻힌 거는 소금에 바락바락 두르면 생으로 그냥 하는데 아삭아삭하게. 근데 이건 저 데쳐가지고 나무르네. 소금을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데쳐. 잠깐 데쳐주네. 이제 씻어. 씻어야지. 부어. 찬물로 헹 거죠? 물기를 꾹 짜내고. 넣어야지. 고기 냄새가 좋다잉. 아, 고. 도라지도 몸에 좋대. 그리고 저거 흙이 묻은 건 수입을 못 하거든. 흙 묻은 거 사왔잖아. 그러니까 더 좋지. 흙 묻은 거 사와가지고 직접 깠지? 도라지 나물은 소금으로 간 맛이야. 아, 색깔이 변하니까. 이게 군 소금이거든. 군 소금. 쳐줘야 돼. 아무 기름도 안 넣는데? 아니, 들기름도 둘 거야, 좀 더. 뜨거워지면. 뜨거워하지, 뭐. 둘러줘야 돼. 들기름. 골고루 넣어주고. 들기름 냄새가 좋다. 데친 거니까 들기름 넣고 잠깐 볶아. 마늘도 넣어주고.
간 소금만 넣었지? 소금이 조금 신 거. 신 거. 소금을 더 넣어주고. 파도 정도도 참기름 맛있겠다. 깨만 넣고 그럼 완성이네? 이제 다 됐어.